오늘은 여성의 질 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조증은 증상에 따라서 4단계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제 질 건조증의 1단계, 그러면 가장 야한 상태죠. 평소에는 이제 잘 나오던 애액이 폐경 전후로 해서 잘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애액이었기 때문에 마찰열에 의해서 약간의 통증, 불편함 등이 이제 발생하는 단계 정도를 저는 건조증의 1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러브젤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성생활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간혹 저 러브젤 사용하기 싫어요. 저희 남편이 러브젤을 좋아하지 않아요. 러브젤 없이 성생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물론 레이저 치료를 할지, 비비부 이런 치료로 인해서 러브젤 없이 성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폐경 전후로 해서 애기 감소하게 되면은, 러브젤 사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러브젤은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사용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러브젤이 뭐 질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러브젤이 남성의 오랄로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 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용성 러브젤을 저희는 권하게 되는데요. 수용성 러브젤은 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뭐 어떤 큰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고 통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러브젤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폐경 후한 3년,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러브젤을 사용해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경우를 건조증 2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젤을 충분히 사용하는데도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가 필요를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성생활을 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쓰린 경우가 있어요. 일상 뭐 생활하기가 참 곤란하신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 정도 되면은 건조증 3기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치료편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질벽에 주사를 한달지 기타 다른 방법을 좀더 부과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 건조증의 4단계 위축증이죠.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질 점막이 너무너무 얇아져요. 질 점막이 많이 얇아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악화가 되는데, 질 점막이 너무너무 많이 얇아지게 되면은요, 혈관들이 질 안으로 노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부생활 하면서 출혈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오시면 질 안에 보면은 혈관들이 뿔긋뿔긋뿔긋하게 노출돼서 터치만 하더라도 출혈을 보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질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하고 따로따로 각각 치료 방법이 약간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통증 없는 성생활이죠. 건조증에 의해서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통증이 있게 되면은 오르가즘은 거의 느끼지를 못하세요.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질 오르가즘이 굉장히 잘 느끼시던 분인데, 폐경 후 건조증이 발생하고 어떤 불편함이랄지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르가즘에 관한 그런 느낌이 확 줄어들게 되고, 컨디션 굉장히 좋고 애기 가끔 잘 나오는 경우는 느끼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잘 느끼시던 오르가즘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을 치료를 잘 하시게 되면 한 65에서 70까지 통증이 없는 성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몇몇 분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목표점은 그 전에 느끼던 오르가즘과 그 전에 느끼던 이런 성생활을 65에서 70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가고 있고, 저한테 진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시기에 통증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귀할 때 통증이 있달지, 송귀하지 않아도 통증이 발생되고, 또 송귀할 때 출혈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셔서 70, 80까지 통증 없는 또 느낌이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